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고유가를 잡기 위해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떨어질 줄 알았던 유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역행을 보였는데요. 그야말로 안개 속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 OPEC 플러스가 원유 증산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7월에서 8월 기존보다 50% 이상 증산량을 늘려 하루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원유 생산을 늘릴 것을 요구해온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We do welcome the announcement today, we welcome the important decision that OPEC Plus made to increase supply by more than 200,000 barrels per day in July and August based on new market conditions.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국제 유가는 예상과 달리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유국들의 추가 생산에도 공급 우려 해소가 어렵다는 시각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서방의 대러 제재로 감소한 원유 생산량을 상쇄하기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소했습니다. We started with coal. Yesterday, in the middle of the night, we decided then to have a ban now on de facto 90% of Russian oil imports to the European Union by the end of the year. 여름 휴가철 석유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승세를 부추겼습니다. 냉방 전기 수요 확대와 휴가철 차량 이동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석유 재고 규모가 지난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